영화 킹스맨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것이다. 자, 출중한 영화를 사랑하시는 무술쇼 가족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꿈꾸는 꿈나무 배우들을 저희 꿈나무 꿈녀의 출중한 영화 게시판에 추천해 주세요. 무술쇼 가족 여러분들에게 꿈나무 배우들을 소개해드리는 물론 그에 걸맞는 출중한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꿈나무 꿈녀의 출중한 영화. 네, 이번 주 무술쇼를 찾아주신 꿈나무 꿈녀 손님은 과연 누구실지. 자, 오늘은 꿈나무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꿈나무 배우 유태호입니다. 저는 제도교포예요. 독일에서 태어났고 21살 때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에서 연기 공부했고요. 여기서 무술쇼에서 이렇게 출연하게 돼가지고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여배우들이라는 영화로 데뷔했고요. 와, 잘생겼다. 그리고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 1대1에서 뭐 그림자 7명 중에서 그림자 3역 맡았고요. 네. 감상적인 게 아니고 고통 느끼는 건 인간의 기본이야. 그리고 최근에 이퀄즈라는 영화에서 출연했어요. 예. 네. Bombs dropped for the span of 28 days and obliterated 99.6% of usable arid land on the Earth's surface. 정정당당하게 오디션 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제 대사가 다 잘렸어요. 그래서 아, 그랬어요. 그 신이 통 편집됐어요. 거의 엑스트라 수준으로 남았어요. 저는. 원래 시작은 항상 그렇잖아요. 헐리우드하고 시작은 방영을 시작한 다음에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기대를 하고요. 네. 아니, 또 올레 TV 서비스하는 웹드라마에도 출연하셨네요. 아, 네네. 네. 뭐 영화는 그게? 아니지만은 네. 출출한 여자. 시즌 2. 네, 시즌 2로 시스템에 관한 윤성호 감독님이 연출 맡았던 나오고 다양한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감독님들 했는데 거기서 태호 역할을 태호 역할 본인 역할을 했고 상명 하복 시스템을 아니 제가 봤더니 이거 유태호 배우 인스타그램을 제가 봤더니 태국에 벌써 팬이 생겨가지고 태국에서 뭐 영화를 찍고 오는데 공항에서 팬들이 벌써 이미 뭐 환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 태국 영화는 모멘트라고 로맨스 무드인데 엄니버스 형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러브 액츄얼리 같은 그런 엄니버스 형식의 영화인데 태국에서 1위 됐어요. 진짜? 네, 저도 처음이에요. 이야, 우리 태국에서 스타시군요. 뭐 스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항 팬들까지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아, 예, 예. 아, 제가 다 괜히 뿌듯하고 반갑습니다. 네, 저도 뿌듯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 무술쇼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올레TV에서 이퀄스 영화를 보시고서는 그 속에 유태호 배우를 찾아서 무술쇼 블로그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은 그 추첨을 통해서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 사실은 별로 보여줄 건 없지만 어렸을 때 좀 비보이 했었거든요. 비보이? 네. 근데 하도 오래전이라서 좀 최대한 힘을 빼고 땀이 빨리 나와가지고 땀을 안 흘리면서 그냥 설렁설렁하게 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비보이도 하셨다고 하지만은 원래 독일에서 농구 선수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다가 이제 좀 아쉬운 부상이 있어가지고 선수 생활을 접으셨는데 최근에 또 이제 케이블 TV에서 버저비터라는 그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어요. 그냥 몸이 마음대로 안 따라주니까 힘들었어요. 예. 저는 솔직히 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좋아해요. 그때그때 그냥 기분에 따라 뭐
어떨 때는 뭐 집밥도 먹고 싶고 어떨 때 그냥 신라면도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플 때 좀 자극적인 공포 영화를 보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아플 때? 네, 아플 때는. 그리고 어떤 작업이 끝나고 나서 좀 유쾌한 상업 영화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영화 들어가기 전에,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좀 영감을 받고 싶어 해가지고 아트 영화 혹은 인디 영화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버저비터 끝나고 나서 좀 몸이 좀 기관지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아프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또 단편 영화 하나 찍어야 되는데 좀 그거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나요? 예, 아, 이게 참 굉장한 지금까지 가장 그 복잡한 지금 어떤 주문을 하셨는데 이거 세 개를 믹스해서 네. 예, 그걸 믹스해서 제가 추천해드릴 오늘의 출중한 영화는 몬스터입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씩씩한 목소리로 야채를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복순이라는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네. 복순이 지금 떠니하고 있어요. 천하, 대파 천하, 쪽파 천하, 대파 천하, 오이 천하, 오이 천하. 이 복순이는 사실 약간 지적장애가 네. 있지만은 네. 혼자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네. 하나뿐인 동생이 뒷바라지를 하는 당찬 언니이기도 해요. 아, 네. 아, 우기지 좀 봐.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듣잖아. 바? 네, 지금까지 독립 영화네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 복잡하지. 예, 네, 한국 주말 연속극이지. 아, 주말 연속극. 지금까지는 사실 한국 아침 드라마, TV 소설 이런 네. 거지 이제. 오케이. 네. 근데 그렇게 투닥투닥하는 자매를 네. 멀리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몬스터? 누구예요? 이 또 다른 더 어린 소녀. 아, 네. 길을 잃은 것인지 어떤 초등학생 여자의 한 명이. 이 자매보다도 더 약간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아이 한 명이 사연 있는 얼굴로 자매의 집을 찾아옵니다. 어디서 왔어? 엄마 아빠 어딨어? 얘 말 못하나 봐. 이 개나리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사실 바로 얼마 전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자매의 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처 없이. 네. 진짜 몬스터라고 부를 수 있는 살인마가 이 소녀의 집에 찾아와서는 하나뿐인 언니를 살해합니다. 둘이 사니? 네. 그 살인마가 그런데 이상한 게임을 해. 이렇게 하자. 도망칠 기회를 줘요. 이 소녀한테. 나리한테. 너한테. 그런데 다시 잡히면 넌 죽는다. 지금부터 넌 도망치는 거야. 내가 이 술을 다 마실 때까지. 그럼 조건을 걸어. 대신 근데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사람까지도 내가 죽이겠다. 만약에 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난 그 사람도 죽일 거야. 그렇다면 이 몬스터 같은 살인마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왜 이 소녀들을 위협을 하느냐? 이 남자는 사실은 숲속에서 조용히 홀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태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만든 도자기들이 사실은 사람을 태워서 그 뼈가루로 만든 거예요. 와, 무섭지? 네, 그럼 누굴 죽이냐? 우려받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야. 살인청구업자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태수는 익상이라는 형의 부탁을 받고서는 나리의 언니를 살해하는 겁니다. 주지 않겠냐? 사실 익상도 뭐 무슨 이런 범죄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익상도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는 삼촌의 부탁을 받은 건데 근데 얘가 너무 버릇없이 굴어. 그래서 몇 대 쥐어박았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얘가 그걸 지금 모양의 휴대폰으로 이거를 공개하면은 굉장히 파란이 예상되겠죠. 네네. 그래서 3억을 주고서는 네. 그 직원 폭행하는 동영상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받아오라는 건데 근데 그 돈을 또 익상은 잘 가로챈 거야. 네. 3억 뭐 태수 도자기 구우면 잘 사는데 내가 뭐 걔한테 이거 다 줘하고서는 3억을 슬쩍 가로치고서는 태수한테 부탁을 한 거야 이제. 연희 씨, 이 문 닫으면 당신 죽어요. 나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을 겪은 줄은 꿈에도 몰랐던 복순과 은정 자매는 나리 받자마자 이게 집 잃었다,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 하고서는 나리를 파출소에 데려다 주러 가는데 끔찍하게도 복순이, 우리 주인공 복순이 동생이 놓고 온 체육복을 가지러 집에 잠깐 간 사이에 소녀들이 태수와 마주치고 갑니다.
복순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 은정을 태수가 살해하는 비극이로 합니다. 은정이 어디 갔어? 은정이 어디 갔어? 그래서 이 둘은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지도 못하고 쫓고 쫓기면서 막 서울시내 골목에서 남들이 먹다 남은 짜장면으로 막 후기를 달래면서 네. 진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는데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 복순이가 당차다고 그랬잖아요. 지적장애는 있지만 그래서 몬스터 살인마 태수한테 일단 복수를 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하지만 태수는 그 어떤 이해관계가 갈려가지고 형 익상이 또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한 북한에서 살인 경기 같은 사람하고 또 싸움을 하는데 이걸 또 배성욱 씨가 연기를 무시무시하게 해요. 아, 네네. 그 사람마저 제압을 해버려요, 태수. 오늘 엄마랑 식사나 할까? 그럴까? 내가 한다고 판사. 형과 또 태수 엄마가 있어요, 이제. 이 가족이 있는데 한 묘한 일가족이야. 그럼. 아마 그래서 점점 이 태수의 과거가 밝혀지는데 그 사연에 우리가 이입하게 하진 않아요. 태수는 알고 봤더니 버려진 아이인데 이 집에서 길러진 것 같고 길러지니까 고마운 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약간 굉장히 방임되고 학대를 받은 듯한 것 같아요. 엄마. 나 7살 때 개장에 가뒀던 거 기억나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어리고 당찬 소녀들이 뭐 당차긴 하지만 이 힘만으로 이 무시무시한 폭력배도 무서워하고 북한의 살인병기도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리면 이 태수를 잡고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손에 식은땀이 나네요. 진짜로? 네. 진짜 살짝 났어요, 살짝. 이게 어쩌면은 지금 얘기 제가 드린 것처럼 공포와 스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인간의 되게 다양하고 입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저예산 영화, 인디 영화의 그런 미덕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코미디랑 공포가 같이 다 있어. 아, 코미디까지 있어요? 굉장히 웃겨요, 보면서. 지금 이 심각한 와중에, 이쪽 게임 와중에 네. 억지로 웃기는 게 아니라 진짜 쟤네들은 저런 소리 할 법하다. 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약간 뭐지? 기대되네요. 뭔가 네. 기이한 유머들이 넘쳐요, 진짜. 네. 집에 가요? 가서 이 밥 먹어요. 밥. 배 안 고파요!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황인호 감독님이에요. 네. 젊은 감독님인데 이분이 한국 로맨틱 코미디 물주에서 상당한 흥행 기록을 세운 오싹한 연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네. 호러와 로코를 결합한 거예요. 네. 그렇게 믹스를 잘하셔. 네. 근데 그 수작이에요. 그걸 만드셨고. 지금 내 뒤에 있죠. 근데 그 전에 시나리오 작가로 활약을 했는데 그 시실리 2km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약간 보면 공포와 로맨스, 또 한국 사회의 어떤 특유의 풍속, 매너, 관습을 반영하는 블랙 코미디를 섞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B급 감성과 흥행 기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분이 본인 자체가 두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 네. 특성 갖고 있는 분이 이민기라는 스타, 그리고 또 김고은이라는 기대주를 네. 캐스팅해서 내놓은 야심찬 신작이었는데 개봉할 때는 이제 기대에 비해서 크게 흥행하지 못했고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어요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대작이 아니라 수작. 난 이 영화 너무 좋아. 이 영화의 모순된 기운. 근데 그 모순이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모습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식이 아니라 묘하게 그 모순을 우리가 이렇게 다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가 아니라 보고 나서는 갑자기 우리가 온몸으로 겪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거든요. 돈도 없는데 순대 먹으면 감옥 가죠. 그럼 감옥 가지. 가. 자,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출전 영화 몬스터. 네. 말로만 들으셨지만 어떻습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독립 영화 같기도 하고. 내용을 보니까 좀 그렇죠. 전개가. 네네. 네. 내용 보니까 그래도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복수 극이니까 또 뭔가 시원한 유쾌감이 나중에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전. 예.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 의미로 네. 또 몬스터도 이제 보시라고 네. 무술쇼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자, 네. 바로 오늘 추천해드린 영화 몬스터뿐만 아니라 네. 올레TV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쿠폰. 오. 아, 예. 오, 감사합니다. 예. 올레TV 쿠폰입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태우 씨 시청자분들에게 전하는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꿈은
우리나라 배우로서 최초로 오스카상을 타는 게 제 꿈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때까지도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올리TV에서 찾아보세요. 예, 네, 멋진, 감사합니다. 멋진 그 수상관 같이 봤어요. 사실 꿈인데. 예. 네, 꿈인데. 오, 네, 알겠습니다. 좀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화계 원석 같은 배우와 함께하는 꿈남 꿈녀에 출중한 영화, 오늘은 영화 몬스터 소개해드리고 또 유튜브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자, 무쇼 가족 여러분들도 이 영화 꼭 한번, 좀 한번 다른 시선과 온도를 한번 감상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주에도 나만 알고 싶은 보석 같은 배우와 함께 만나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Sometimes you wonder